폭죽을 터뜨릴 건가? 까리한 폭죽도 꼭 구경하시고 가세요. 잘 계셨어요? 별일 없었습니까? 야, 이렇게 부산대학교 와서 몇 년 만에 부산대학에 제가 다시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비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, 그쵸? 혹시 오늘 문화에 비가 오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고 있네요. 약간 그래도 쌀쌀하죠? 우리가 지금 박수도 치고 어깨춤도 추면서 만남을 한번 느껴볼까요? 자, 제 음악 중에 아주 빠르진 않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볼 그 음악은 Time and Life입니다. 함께 해주세요. 꿈꾸던 그 말도 어차피 오늘인데 사랑도 다 그런 거지. 사랑의 목숨이 몇 개인지 사랑의 달콤한 그 말에 뜨겁고 마늘 그날은 어디 갔을까. 시간이란 무기 앞에 닥치면 안 돼. 하세 너무 눈이 부셔 뜨거웠던 나도 너무 가시워 어두웠던 나도 모두 다 지나가는 추억일 뿐이야. 나만 혼자라고 외롭지는 말아. 혼자 기대하고 억울하지 말아. 세상 누구나 다 같이 나를 보고 사니까. 느껴지는 와중에도 무대 위에 서 있는 저를 닭 보듯이 보는
그런 눈초리들. 아, 참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은 나이이지요. 이렇게 대학무대에 설 때마다 과연 내 20대는 어땠는지 자꾸 생각해보게 돼요. 우리 때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심했어요. 지금처럼 스펙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지만 그게 행운이라면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음악을 올해 22년째 하고 있습니다. 어려 보이지? 좋게 오늘 특히 부산대학교 와서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다른 대학에 가잖아요. 그러면 아줌마 이렇게 부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런 네 가지 없는 것들이 네 가지 없는 것들이 아줌마 뭐 이은미 이모 막 이렇게 이모 고모 정도는 좀 봐줄만 했는데 아줌마는 좀 충격이었거든요. 근데 오늘 누나로 칭해줬잖아, 누나. 그래서 이 멋진 봄 여러분들과 봄밤을 함께 보내는 기분이 훨훨 날아갈 듯한 기분입니다. 취업 때문에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은 잠깐 그 고민 내려놓고 이은미의 감성에 푹 빠져주시면 좋겠어요. 슬프지만 아주 멋진 이별의 야상곡 녹턴이라는 곡 함께 느껴주세요. 기다렸어.